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천수경 강의도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준재부살 관련된 얘기를 다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열의 10대 발언문, 열의 부처님의 10가지 이제 발언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발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원하영리 삼학도, 원하속단 탐진치. 그래서 원컨대 내가 영원히 삼학도를 여의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제 이런 첫 번째 발언이에요. 첫 번째 발언이 삼학도를 내가 영원히 여의기를 발언한다. 삼학도는 이제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해서 삼학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학도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삼학도 하면 이제 죽고 나서 삼선도 삼학도에서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죽고 나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악도에 떨어져서 이제 지옥에 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천상 세계에 간다.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켜서 탐심이 많은 사람은 악귀 지옥에 가고 또 진심이 많아서 화내고 썩내는 걸 많이 한 사람은 이제 아수라라는 지옥에 가고 또 이제 치심,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이제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섯 가지가 다 구족되어 있는 곳이 이제 인간계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죽고 나서 지옥, 악귀, 축생 같은 이제 삼악도를 가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대체 이 삼악도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옥 세계가 있을 거다. 또뭐 안드로메다 저 멀리 어딘가에 지옥 세계가 있을 것이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뭐 지옥 세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육도 윤회, 육도가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있어요. 삼학도가 전부 다 자기 마음에 있고 지금 여기서 내가 탐심을 일으키면 바로 곧장 여기가 눈앞이 아수라 지옥이 되고, 진심을 일으키면 곧장 여기가 아수라가 되고, 또 치심을 일으키면 내가 바로 뭐저 짐승 축생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선행을 하면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세계고 천상세계입니다. 또 나쁜 짓을 악행을 하면 여기가 바로 지옥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계는 이 다섯 개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구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밖에 없느냐? 지금 눈앞에 이 진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머리 자체는 이게 이해를 하는데 항상 머리 특징 둘로 나누어서 이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야지만 이해할 줄 알다 보니까 우리 머리는 여기와 저기를 생각해요, 항상. 그래야지만 이해를 해요, 얘가. 얘는 그 밖에 이해를 못 해요, 바보같이. 여기 다 있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내가 있지. 죽고 나면,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얘기해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너가 죽고 나서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지옥이라는 데를 가.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해야지만 얘가 그동안은 이해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진실로 그것은 어디 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삼학도고 삼선도고 육도 윤회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매 순간 육도 윤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느냐, 내가 죽고 나서 어디를 갈까,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을까, 이거는 이제 그 분별심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중생들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또안 좋게 말하면 자기도 그밖에 모르니까, 방편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쉽게, 중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편들을 이렇게 써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육도 윤회가 있고, 죽고 나면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가, 천상에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지어낸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어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질 않았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죽어서 축생이 돼본 사람도 없고,
인간이 죽고 나서 축생으로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안에 강아지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강아지로 윤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게 진짜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는 언제나 100% 눈앞에 목전에 드러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진리를, 진짜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진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뭔가 막 지옥 악의 축생은 다 무너지고 엄청난 극락세계가 내 눈앞에 딱 현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처가 되면 지금 내가 살아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막 육신통이 자제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늙지도 않고 부처님처럼 내가 살고 싶으면 몇 겁을 더 살려면 더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막 부리면서 세상의 어떤 그 창조주처럼 막 그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나 진실은 눈앞에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전사다. 진리는 100% 드러나 있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진리를 숨기고 있는 것이지 진리는 그냥 언제나 드러나 있어요. 진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다. 눈앞에 있다. 목전에 있다 이럽니다. 어떻게 있느냐? 선에서는 견문각지를 떠나서 진리를 따로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견문각지가 진리는 아니지만 견문각지를 떠나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견문각지가 이제 볼 견자, 보는 거, 들을 문자, 듣는 거, 그리고 뭐 깨닫는 거, 깨닫는 건 이제 느끼는 거, 느껴서 깨닫는 거 이런 걸 이제 각이라 그러고요. 지는 이제 아는 거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런 견문각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초기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일체는 십이처다 하는 말과 똑같아요. 십이처,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내가 색성향 미촉법을 딱 접촉하잖아요. 만나잖아요. 눈으로 색을 보잖아요. 이게 다다 이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는 게 다다.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체는 십이처다 이런단 말이에요. 즉 일체가 뭐냐면 일체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뭐가 이 세상 전부냐? 일체가 전부다. 일체가 바로 전부다. 그럼 일체가 뭐냐? 십이처가 일체다. 그 말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상의 미축법 그거 빼고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뭐 다른 진리, 다른 우주, 무슨 뭐 다른 법, 다른 부처, 다른 거를 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뭐를 마주했어요? 늘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살았거든요. 눈에 있는 걸 늘 보고 살았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어이가 없죠. 그리고 또 너무 진리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스님 그런 얘기 저에게 하지 마십시오. 스님 저에게 그럴싸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극락세계가 있다. 죽고 나면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너가 깨닫고 나면 지금 이거 경험하는 게 아니다. 완전 놀라운 몸에 병도 없고 눈에 항상 환상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항상 칭찬과 기쁜 새소리를 아주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걸 맛보면서 그렇게밖에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게 불국토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욕심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욕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천상세계, 그런 극락세계, 그런 부처, 그런 진리, 그런 것을 찾아왔어요. 추구해왔어요.
그런 걸 추구하니까, 중생이 그걸 추구하니까 방편도 어떻게 해요? 그 중생의 추구심에 맞춰서 너가 이걸 원하니? 그거 할 수 있어 하고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는 애 젖주듯이 방편을 써요. 우는 애한테는 젖을 물려줘야 되는 것처럼 당장 그거를 찡찡 짜는 중생들한테는, 중생들이 찡찡 짜는 거를 딱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음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진실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걸 떠나서 따로 부처가 없습니다. 따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나서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별하고, 보는 것 중에 이건 좋은 거 저건 싫은 거 해서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집착하는데 내 게 안 되면 괴롭고 밀쳐내고 싶은데 안 밀쳐지면 괴롭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이 집은 좋고 저 집은 싫어, 이런 일은 좋고 저 이런 일은 싫어, 난 좋은 걸 보고 싶고 싫은 건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중생의 망상을 만들어냈어요. 보이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보는 거는 분별이 없어요. 깨닫고 나면은 나쁜 놈 안 만날까요?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다 좋은 사람만 만났나요? 부처님 같이 모함을 많이 당하고, 정말 부처님한테 욕도 많이 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자객도 보내고, 심지어는 미개도 쓰고, 뭐 여자를 가짜로 임신한 것처럼 막 보내가지고 부처님 아기를 뱉다고 막 모함을 하고, 막 온갖 일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부처님이 되고 나면 완전히 환상적인 일만 벌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랬다니까요. 부처님 제일, 우리 생각에 부처님 제자쯤 되면 부처님이 보호하사, 모든 게 다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부처님 바로 옆에 있던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넘버2 넘버3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넘버2 넘버3 이제 신통제일한테 부처님이 신통 쓰지 마라 그랬더니 안 쓰겠습니다. 칼 맞아 죽었어요. 외도들한테. 몸이 난도질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처님의 실체가 이런 분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우리는 신심이 뚝 떨어져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게 참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근기 낮은 중생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했다가는 신심 뚝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수십 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즉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지금 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깨달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죽음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늙음 그대로 감당해야 돼요. 병듦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인도의 많은 성자들이나 뭐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도 그런데, 깨달았다라는 분들이 무슨 뭐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무슨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병나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당연히 계세요. 저희 은사스님 모실 때도 보면 제가 늘 제 시봉하면서 하는 일이, 은사스님 한의원 모시고 다니고 어디 아프시고 어디 아프시고 늘 아프셔요. 참선 많이 하는 스님들은 항상 치질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인과응보는 그대로 겪어야 돼요. 내가 겪어야 될 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겪어야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임이 불이법이거든요. 왜? 삶이 그대로 진실이니까 삶을 받아들이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보는 것 그대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분별 해석해서 보니까 보는 게 우리에게 장애가 돼요. 내가 본 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중생들은. 그런데 보는 거에 자제하면, 보는 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보겠다, 나쁜 건 보지 않겠다 이러지 않아요. 통으로 봐버려요. 그냥 분별 없이 봐버립니다. 좋은 걸 더 집착하지 않고 싫은 걸 밀쳐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공한 거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듣는 거, 욕도 먹어요. 칭찬도 먹고, 칭찬도 듣고, 욕도 먹죠. 듣는 게 그대로 진실이에요. 그대로 법이에요. 듣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인마라는 소리가 들리든,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든, 그 소리가 바로 법이에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들립니다, 소리는. 그럼 내가 분별할 줄도 알아요. 분별하려면 분별할 줄 알죠. 그러나 분별하되 분별한 바가 없는 것일 뿐이지,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 것일 뿐이지, 말의 실상이 뭔지를 알아서, 실체가 뭔지를 알아서, 아 그냥 소리 파장, 인연 따라 생겨나는 소리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 끌려가지 않을 뿐이지, 중생들은 소리에 다 끌려가잖아요. 좋은 소리에 끌려가고 싫은 소리 끌려가고, 좋은 소리 더 듣고 싶어서 애쓰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밀쳐내려고 하고, 내가 없는 줄 알고 남들이 내 욕을 막 했는데 우연히 내가 들었다 그러면 막 엄청 충격받고, 그게 막 몇 날 며칠 트라우마로 남고, 평생의 트라우마 때문에, 누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막 괴로운 인생을 살기도 하잖아요. 듣는 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 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깨닫고 나면 뭐가 다르냐? 듣는 거에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칭찬도 듣고 비난도 듣는다. 그렇다고 바보같이 비난 듣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비난을 들으면 가서 따질 건 따지고, 잘못한 말 있으면 할 말 하고 할 거 다 하죠. 그러나 거기 내 스스로 걸리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해도 한 바 없을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도 견문각지가 일어나고 중생도 견문각지가 일어나요. 부처님 삶에서도 눈, 귀, 코, 혐, 없듯이 색상의 미적법을 봐요. 중생도 눈, 귀, 코, 혐, 없듯으로 색상의 미적법을 봐요. 그거 외에 인생이 있습니까? 그거 이외에 삶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 진실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 가본 적 있습니까? 눈으로 지옥을 본 적 있어요? 귀로 지옥의 소리를 진짜 들은 적 있냐고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확인하는 것만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12초가 바로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지금 일어난 이 일입니다. 지금 보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지금 듣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지금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나 거기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뿐이다. 모든 것이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을 뿐이다. 보는 거에 자제하고 듣는 거에 자제하다. 그래서 육군이 있는 건 똑같아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근데 부처님은 육군이 청정하고, 우리 중생들은 육군이 오염되어 있죠. 중생이 육군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육경에 휘둘려요. 여섯 경계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맨날 하는 법문에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그 얘기만 맨날 하시잖아요. 무슨 경계에 끄달려요? 눈으로 보는 색경, 보이는 경계에 끌려가잖아요. 좋아해서 집착하고 싫어서 거부하는 게 끌려가는 거예요. 좋아서 집착했는데 내 게 안 되니까 괴롭고 끌려갔잖아요. 싫어서 밀쳐내고 싶은데 멀어지지 않으니까 괴롭고, 그런 식으로 끌려가가지고 지옥과 천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귀로 들리는 소리라는 경계, 성경, 소리라는 경계에 끌려가고, 냄새라는 경계에 끌려가고, 맛이라는 경계에 끌려가고, 감촉이라는 경계에 끌려가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경계가 되어서, 내가 생각을 일으켜놓고 그것이 경계가 되어서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육군이 오염되어 있어서 육경에 끊임없이 휘둘리면서 살아요. 그게 중생심이고 그게 괴로움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악의 축생이에요. 지옥악의 축생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걸 윤회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 소리 듣고 싶고 저 소리 듣기 싫어, 좋은 것은 맛보고 싶고 싫은 건 맛보기 싫어, 좋은 건 감정 느끼고 싶고 싫은 감정은 느끼기 싫어, 이런 집착심을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윤회예요. 괴로움이 반복되는 걸 윤회라고 합니다. 괴로움의 인간고, 괴로움의 고가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내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해탈은 뭐예요? 열반 해탈은 뭡니까? 해탈은 윤회의 고통에서, 고통이 끝나는 게 해탈이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거잖아요. 윤회의 고통을 끝내버리는 게 해탈이잖아요. 부처님도 윤회하나요? 부처님 윤회해요? 부처님 윤회 안 하죠. 부처님은 윤회를 끊어버린 분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은 윤회가 없네요, 그죠? 교리적으로 봐도 부처님은 윤회가 없잖아요. 어리석은 중생들에만 윤회가 있네요, 그죠? 그럼 진짜로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에게 윤회가 없고 중생에게 윤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 자체가 중생에게 일어나는 허망한 분별망상이에요. 그런 윤회가 있니 없니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처가 없다, 아니,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거나 윤회가 있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있다라거나 없다라는 극단에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닙니다. 진실의 안목은요, 있다거나 없다라는 걸 딱 정해서 윤회는 있는 거, 윤회는 없는 거, 불성은 있는 거, 불성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은 건 다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있다 없다라는 그런 치우친 이런 관념으로서는 윤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불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불성도 똑같아요. 윤회나 불성이나 똑같아요.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습니까? 12초가 다르니까요. 견문각제가 다르니까요. 견문각제하는 이게 불성이에요. 굳이 이름 붙여서 불성이라고 한 거지. 불성이라는 뭔가가 있어서 불성을 딱 찾고 나면 불성을 확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세요. 불성을 확인하고 나면 뭔가 내가 불성이라는 게 딴 사람들은 안 보는 나만 보는 불성을 나는 뭐 불성만 보고 사는지 똑같이 지금 경계를 보고 살아요. 눈 깊고 혐오 없듯이 색상의 미촉법을 만나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선불교는 저기 아트만 같은 자아를 주장하는 자성을 주장하는 불교다. 그러니까 잘못된 불교다.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해요. 자성이고 무자성이에요. 선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깨달음의 단계가 뭐예요? 시부도거든요. 시부도. 열 가지 소를 찾아가는 견우, 심우 마음을 낸 다음에 소를 찾는 다음에 소를 보고 자취를 보고 소를 보고 소를 찾아서 소를 잡아서 소를 키워요. 그러다가 소가 사라져요. 소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대로로 돌아와요. 반본환원에서 지금 이대로의 삶이 다시 펼쳐져요. 한 바퀴 돌아온 다음에 이대로의 삶과 지금 이대로의 삶은 완전 다르죠. 지금 돌아온 반본환원 한 다음에 소가 있습니까? 거긴 소가 없어요. 소는 방편이에요. 방편. 중생들을 끌고 가기 위한. 그러면 소는 없느냐? 불성은 없느냐? 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있다 없다 얘기하는 그런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고, 그래서 진공묘유, 중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냥 있다거나 없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진공, 진짜는 공한데 묘유, 묘하게 있어.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야 이 소리지 않아요. 중도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 깨닫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자유롭게 사는 스님들이 항상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깨닫고 보니까 뭐 어떻게 산다, 뭐 특별하게 유달리 산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산다.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없으면 쉰다. 배고프면 밥 먹고, 없으면 농사 짓고, 할 일 하며 산다. 그냥 주어진 일 하며 삽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자식 열심히 키우고, 남편하고 재밌게 살고. 제가 벌써 한 몇 년 전에 저한테, 제 옛날에 불교 방송에 뭐 이렇게 먹탁 소리하고 아침에 뭐 할 때, 그때 막 여기저기 수소문, 불교 방송에 막 수소문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던 부산 사는 한 보살님이 계셨어요. 노보살님이. 그분이 당신이 뭔가 이게 성품을 확인을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확연한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불교 방송 아무리 찾았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스님이 딱 내 마음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서 전화를 따르면서 막 신이 나고 막 신이 나고 기뻐가지고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벌써 한 3, 4년 지났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금년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약하고 뭐 목에 좋은 거 하고 가지고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랑 얘기하다가 거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아이고, 정말 제가 그 연세 노보살님이 거사님하고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예쁘게 통화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남편을 정말 부처님처럼, 아이고, 여보, 당신 그러세요? 뭐 저러세요? 하면서, 아, 그러셨어요. 제가 빨리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뭐. 뭐 이게 막 이제 막 연애하는 사람들보다 더 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 잠깐 통화라는 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이대로의 삶, 지금 이대로의 삶이 이제 문제 없어지는 거죠. 걸림 없어지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있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이상 막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 스님, 제가 지금 또 다른 일을 해야 돼가지고 또 빨리 가봐야 돼요. 그래서, 뭔 일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또 자식도 같이 하는데, 그 일 도와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업이 또 잘 되다 또 안 되다 막 이러고 막 그런다고. 지금 뭐 하나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또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후다닥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일 없으면은, 일 없는데 어쩌나 하고, 또 일 있으면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일이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이 눈 깊고 혐오 없듯이 색상의 미적법을 접촉합니다. 그런데 육근 청정이 되는 거예요. 육근 청정. 그러니까 부처님이 육근 청정 하니까, 눈으로 보는데 청정하니까 분별이 없는 게 청정이에요. 분별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다 하면서 분별에 걸리지 않는 게 청정입니다. 눈으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냄새 맡을 거 다 냄새 맡고, 맛볼 거 다 맛보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판단할 거 다 판단하죠. 부처님도. 더 이상 뭘 찾지 않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외에는 찾을 게 없어요. 지금 언제나 100% 드러나 있는데, 그럼 보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듣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 맛보는 걸로 드러나 있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로 드러나고, 그냥 이대로 진실이 그냥 다 드러나 있는데, 또 다른 걸 뭘 찾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알 것 같은 분들이 많으니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이게 다냐? 정말 이게 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어디죠? 구석에 어딘가에 좀 더 찾으면 뭔가가 더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끝끝내 이게 정말 단가? 그러니까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존재라는 뜻이 있고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존재가고 진리예요. 내가 늘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그대로 진리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서 이 말하고 있다라는 있음이 드러나고, 들음으로써 듣고 있다라는 있음이 드러나 있고, 막 휘둘려가는 이 경계를 다 움직이고 있지만, 경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그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첫 번째 자리를 늘 우리는 또 확인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고 있어요. 끌려가지만,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육근이 오염되지만 않으면 언제나 육근이 청정한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는 늘 이걸 쓰고 있어요. 어? 내가 눈이 망가져가지고 눈이 안 보이면 육근 청정하지 않네요.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거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 딱 안 보여서 내가 눈이 떠지지가 않아도 검은 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보고 있음이라는, 이 보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이 봄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함을 보고 있다라는, 그건 생생하잖아요. 근데 보는 내용은 눈봉사가 되면 안 보이고, 눈이 뜨고 있으면 보이고, 눈이 나빠지면 침침하게 보이고, 이건 다르겠죠.
또 사람들의 업에 따라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저런 걸 싫어해 하는 것에 따라 좋은 걸 보고 싫은 걸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 같은 것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렇게 분별되기 이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봐서 아는 이 알아차림, 분별하기 이전의 알아차림, 지관 멈추고 보는 이 알아차림,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정견, 팔정도의 정견, 또 정사유, 분별을 다 일으키지만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게 정사유예요. 정업 말다 해요. 말다 하는데 그 말에 스스로 끌려가지가 않는 게 정어예요. 정업 업을 다 지어요. 업짓는 행위를 다 해요. 선행도 하고 악행도 해요. 근데 그 업에 끌려가지 않아요. 미혹하지가 않다, 업에. 인과에 미혹하지가 않다. 정진하고 다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팔정도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그대로 남들과 똑같이 업을 짓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일 없이 이제. 그전에는 온갖 일을 만들어내며 살다가 무수한 일을 뻑하면 일 만들어내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일은 다 하는데 거기 막 끌려갈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삼학도 뭐 삼선도가 따로 없어요. 삼학도 내가 문제를 내 마음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삼학도에 순식간 끌려가는 거죠. 삼학도에 순식간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 악의 축생. 악행이 지옥이고 탐심이 악이고 치심이 축생이거든요. 그리고 원화속단 탐진치도 마찬가지예요. 탐진치를 속히 끊기를 발언한다. 탐진치심을 속히 끊는 거. 이게 육군이 육경에 끌려가 가지고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그게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그게 치심 진심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 내 뜻도 안 되니까 화난다는 생각, 내 뜻이라는 걸 내세우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 좋다 나쁘다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 그게 그 분별 전 자체가 바로 치심입니다. 치심. 그 분별이 바로 탐진치 삼독심이에요. 분별이 바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이 되려면 삼학도를 여의고 좁게 말하면은 나쁜 짓안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어리석게 안 사는 게 삼학도를 여의는 거겠죠. 그리고 지혜를 공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을 여의는 것, 분별망상을 여의는 게 바로 탐진치 삼독을 여의는 것이니까. 그리고 원화 상문 불법승, 옹컨대 내가 항상 불법승을 듣는다. 이 여기에다가 들을 문자를 써놨어요. 불법승 뭘 들어? 불법승 삼보를 믿는 거지? 아니면 불법승 삼보를 뭐 믿거나 뭐 보거나 하는 건지 뭘 들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또 법, 다르마, 진리를 늘 듣고, 또 스님들의 말씀을 늘 듣는다. 항상 듣는다. 항상 듣기를 발언한다. 어디 가도 항상 불법성 삼보님을 내가 보고 듣고, 항상 불법성 삼보님의 말씀, 삼보님을 항상, 또내 안에 있는 중생심을 쫓아가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법성 삼보를 늘 보는 거예요. 늘 듣고. 그래서 이 원화 상문 불법성, 항상 불법성 삼보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늘 우리가 듣고 사는 삶이기를 발언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야만 삼학도를 여의고 삼독심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개정의 삼학도를 힘써 닦는다. 아니, 뭐가 개정이에요? 계율은 내가 분별망상 중에 가장 나쁜 분별망상을 하지 마라 하는 게 계율이에요. 몸으로 짓는 나쁜 짓 가운데 가장 나쁜 거, 살생, 도둑질, 삿된음행, 이세 가지를 대표로 딱 뽑아가지고 몸으로 짓는 나쁜 분별을 하지 말았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거세 가지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지켜라 하고 오계를 설하는 거죠. 계율을 설하는 거죠. 입으로 짓는 망어,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삿된 말을 하지 마라. 또이 의식을 흐리게 하는 거, 의욕, 신구의 삼업관데 의욕,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술 먹는 거란 말이죠. 술 먹고 해리봉통 하니까 흐릿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 게임 중독, 무슨
다양한 중독들 있잖아요. 무슨 온갖 중독에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바른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면은 내가 정해를 닦기가 쉽지 않아요. 분별망상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지관, 멈추고 보려면, 멈추고 보는 게 분별망상을 깨는 거거든요. 멈추고 보는 지관을 다른 말로 하면 정해입니다. 지, 그칠지, 분별망상을 그치는 거, 그치고 분별망상을 딱 그치고 호흡이면 호흡, 지금 이 순간에 하나의 대상이면 대상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삼매를 증득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 선정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게 지혜의 수행이죠. 그리고 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증득한다. 그래서 이게 견정의 사막입니다. 정해를 닦아야 되는데 정해를 닦는 것이 바로 분별망상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해를 닦으려면 나쁜 짓을 하면은 정해를 닦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계율이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는 것이 분별망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만 다르지. 그 다음에 원하 항수 재불학,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의 하신 말씀,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펴놓은 스님들이 설해놓으신 선어록들, 어딜 가도 내가 부처님에게 항상 따르고, 여행을 가도 절에 가고, 책을 봐도 불교 책을 보고, 도반을 만나도 부처님 도반을 만나고 하면서 항상 어쨌든 내가 항상 부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원화불퇴 보리심, 내가 이 보리심에서 퇴전하지 않겠습니다. 보리심이 내가, 보리가 깨달음이죠. 보리심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 이게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이것을 발 보리심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작게 말하면 발심이라고 불러요. 발심, 발보리심, 발심하는 거. 내가 깨닫겠다, 상구보리 화중생하겠다, 내가 위로는 깨달음은 없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한 발심을 딱 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발보리심 한 다음에 발보리심이 퇴전해요. 자꾸 퇴전해요. 누구나 퇴전해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 내지는 출가자를 우리가 참 대단하게 이렇게 그래도 출가한 것만으로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출가자와 재가자가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뭐 헤어스타일과 패션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왜? 마음에서 출가하는 거거든요. 심출가를 한 게 출가자예요. 심출가 안 했으면 서산대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나중에 말법 시대가 되면 이제 승복 입은 가사장산 입은 도적들이 막 들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사장산 입은 도적들 나쁜 놈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에 비한다면 제대로 발심한 심출가한 수행자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승보예요. 승보. 스님들을 싸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승복 입고 나쁜 짓을 하는 발심이 퇴전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 자기 욕심 채우고 탐진치 삼독을 하고 그러는 아주 극소수, 뭐 별로 불교기 없지만 극소수의 그런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진정한 출가자죠. 왜? 출가자가 우리가 불교는 상에 빠지지 않는 종교인데 겉모습이 스님이라고 그게 진짜 스님이겠어요? 그건 상이잖아요, 상. 근데 겉모습이 제가자라고 진짜 제가자겠어요? 겉모습은 제가자지만 진짜 스님보다 훨씬 더 스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진짜 스님들, 우리 그런 신도님들을 보고서 반성해요. 각성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신도님들 공부가 돼야 스님들이 덩달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공부해가는 도반이죠, 서로.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제가 말씀 그 말씀이요. 스님이 그래도 스님이 일반 제가 신도님들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도님들 중에도 발심한 분들 많이 보죠. 제가 발심했습니다 하고 막 신이 나가서 공부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반짝 1년 아니 반짝 한 2년 반짝 1, 2년 공부했다가
뭐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또 뭐 갑자기 뭐 중요한 일을 맡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마음은 이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반짝 1, 2년 하다가, 아니면 이제 또 공부하다가 내가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조금 견처가 열린 것 같다. 아, 내가 이제 공부가 좀 된 것 같다 하면 이제 안 해요. 우리의 업습이라는 게 그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 그냥 몇 년 공부하다가 말아가지고 다시 끌려가요. 다시 끌려 들어가요. 그런데 스님들은 어쨌든 이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또 이 승복을 입고 있으니 내가 점점 쉽게 말해 큰 스님이 되잖아요.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점점 이제 설법할 일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그러다 보면 내가 설법을 준비하려니 늘 내가 항상 그냥 경전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불법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을 이게 자기 업이니까 쉽게 말해. 이게 업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보리심이 퇴전할래야 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주변 여건이, 제가자로 사는 건 여건이 퇴전할 확률이 이 도반들보다는 이 마음 공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퇴전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님 자체로 공덕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님들이 잠깐 왔다 주춤하더라도 이 자리에 늘 있으니까 늘 도반들을 만나고 하면서 늘 여기서 퇴전하지 않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여건, 정말 퇴전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죠. 왜냐하면 다 스님들이니까 주변에. 그런데도 그 힘든 것을 이겨내고 보리심이 퇴전해가지고 진짜 스님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무래도 제가자분들은 그러기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 2년 막 쉽게 말해 빡세게 공부하다가 대부분 퇴전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한 몇 년 쉬더라고요. 방학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들면, 아니면 어떤 여건이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안 되겠다, 그래도 이거밖에 없구나, 아니면 병이 나서 병원에 누워 앉아가지고 아, 내가 그때 왜 공부 안 했을까,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러기가 쉽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원화 결정 생안양이 돼요. 안양국에 태어나는 거, 극락왕생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뭐가 극락왕생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깨닫는 게 극락왕생이에요. 극락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눈앞에, 눈앞에서 극락을 만나는 게 진짜 극락이에요. 눈앞에서 극락을 만나는 게 결정된다. 결정해. 결정적인 지혜로 나아간다. 이 보리심에서만 물러나지 않으면 퇴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아, 전 이 얘기 정말 듣기 싫었어요, 옛날에. 큰 스님들이 뭐냐면, 야, 이 보리심만 물러나지 않고 끝끝내 내가 공부하겠다는 발심만 있으면 이 공부 무조건 돼. 무조건 되는 공부야. 안 될 수 없어. 이 얘기할 때 막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씨, 지는 지금 됐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해도 안 되는데 안 될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정말.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 결정, 이런 얘기를 많이, 결정적으로 이 보리심에 나아간다. 된다. 안 될 수 없다. 누구나 된다. 누구나 된다.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참 다행인 게, 서울대 누구나 갑니까? 누구나 못 가요. 머리가 받쳐줘야 가요. 그죠? 삼성 누구나 취직합니까? 못해요. 운동선수 누구나 합니까? 운동신경 없는 사람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깨닫는 거는 누구나 해요. 불교 경전에 나오잖아요. 앙굴리 마라도 그 죄인도 깨닫고, 바보도 깨닫잖아요. 걸레를 닦자. 걸레를 하면 그 다음에 뭐였지? 하고 닭자를 까먹는 이런 바보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천치도 깨닫고 죄인도 깨닫는 게 불교예요. 누구나 된다는 게, 누구나 된다. 누구나 되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원화 속견 아미타, 속히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한다. 깨닫는 게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예요.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게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다 청정해지는 게, 그게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분신 변진찰, 원화 강도 재중생이 된다. 내가 이 진찰은 뭐냐면, 티끌같이 많은 중생세계, 이 무수히 많은 티끌같이 많은 중생세계에 내 몸을 놔두어서 원화 강도 재중생하게 된다. 일체 중생을 널리 구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티끌 같은 이 많은 우주에 어떻게 내가 티끌 같이 몸을 놔둘까요? 내가 윤회해가지고 계속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티끌 같은 중생 세계가 그대로 내 몸이 돼요. 티끌 같은 중생이 그대로 나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놔두는 거예요. 둘이 아니니까 바로 몸을 놔두죠. 그래서 중생,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도노 사상이에요. 금강경도 그러잖아요. 일체 중생을 일시에 구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열 가지가 다 한 가지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이 동시에 성불한다니까요. 일체 중생이 동시에 성불하고 일체 번뇌가 동시에 끊어지고 모든 공부가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것이 이 열의 십대 발언문, 열 가지 발언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